아스트로보이 되겠습니다. 네, 상추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옆에 또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었던 박스와 좀 뭔가 비슷하죠? 네, 블리츠웨이 5%의 철안 아톰 아스트로보이 되겠습니다. 2.0 버전 어셈블리 패드 디럭스. 캡슐 안에 들어가서 아톰 모양이 있었다면 이 친구는 클리어 파츠의 아톰에 이렇게 치료를 하는 느낌일까요? 뭔가 제작을 하는 느낌일까요? 이렇게 침대, 네, 베드에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 되겠습니다. 1.0 버전 원래 나왔던 오리지널 네, 디오라마 베이스 캡슐로 들어가 있던 그 친구는 잘생긴 얼굴, 쨍한 얼굴들이 있는 반면에 이 친구는 다 클리어 파츠예요. 그래서 뭔가 아톰인지 모를 수도 있는 네, 그런 느낌인데 1탄을 가신 분들은 2탄을 많이들 가시는데 2탄만 가시는 분들은 또 1탄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가격은 네, 1.0과 비슷한 네, 70만원에서 1000원 빠지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거의 구하기가 힘든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판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소장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 요렇게 안쪽에 요런 기믹들이 있다. 역시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요런 기믹들이 보이고 네, 요 베드 자체가 굉장히 예쁠 것 같다라는 뭐 생각은 됩니다. 이게 실제로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아톰의 클리어 버전 팩이라고 해서 또 요렇게 들어가 있고 어셈블리 베드 팩이 또 요렇게 있습니다. 네, 피규어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롱합니다. 클리어 파츠의 아톰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뒤에 보시면 주먹 자체도 전에 보여드렸었던 영상에서 보시면은 요 클리어 파츠 없이 그죠 되어 있었는데 요 친구는 여기도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어요. 다이캐스트랑은 좀 비교했을 때 가벼울 것 같아서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기존에는 1kg가 넘었었는데요. 요 친구는 그렇습니다. 768g이네요. 거의 뭐 한 250g 이상 더 가벼운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저번보다는 파츠가 좀 단촐합니다. 요거는 반스 또 반쪽 들어가 있고 가슴 또 반쪽 들어가 있고요. 또 얼굴이 요렇게 반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순히 그냥 투명하게만 덮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도 굉장히 네, 디테일한 네, 또 처리들을 해줬거든요, 그죠? 그리고 베이스. 지난번 베이스와 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요 전에 네, 아톰 디럭스 에디션을 못 보신 분들이라면 그거를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이렇게 빼볼게요. 아, 역시나 불이 들어옵니다. 용광로 같은 발, 두근두근. 요 전에 보여드렸었던 디럭스 에디션에 나왔던 원래 원형 파츠가 네, 오른쪽에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왼쪽에. 그래서 클리어 파츠랑 그 원형 파츠를 반반씩 또 넣을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해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어셈블리 베드 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또 디테일이 살아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짠짠짠. 우와, 오, 올라오는 거 보소. 와. 캡슐 자체도 너무 예쁘긴 한데, 뭔가 이런 꼬무 호수들 이런 느낌이 너무 더 기계적이어서 디테일한 건 확실히 얘가 더 살아있고, 저는 일단은, 네, 겉모습부터 얘도 마음에 드네요, 엄청. 보시면은, 이런 것도 실제 진짜 꼬무예요. 네, 요런 호수가 4개 들어가 있고, 중간중간에 다 이런 커우션, 네, 여기 지금 뭐 기계 팔이나 이런 것들을 꽂는 것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네, 아톰이 발을 밟을 수 있는 발판, 그리고 눕는 자리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머리통까지 이렇게 파여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엽죠. 여기 보시면 그죠? 뭐 숫자 영문들 네, 써 있고요. 바닥 표현들 아래쪽도 진짜 굉장히 예쁘게 표현이 되어 있고 아마 지금 이쪽에 보이는 애들은 기계 팔 같은 것들 거치해 놓는 그런 거치대인 것 같습니다. 이쪽 좌우에 위치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안쪽 맨 위쪽 뚜껑에 보시면은 이렇게 네 이런 촉수들은 아니죠. 이거 기계 암들 그죠? 메카닉 암들이 다섯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다 보시면은 건전지가 수은 건전지가 안에 내장이 되어 있네요. 빼주면 불이 들어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자 이놈들은 왜 이걸 이렇게까지 만드는 거야? 아 자유도가 꽤나 높아요. 돌아가고 이렇게도 되고. 아 뭐 자유자재로 넣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네 개 다 꽂아 볼게요. 좀 빡빡해서 겁이 나기는 한데 그래도 뭐 과감하게 네 이렇게 자리를 뭐야? 야 칭찬을 하자마자 그럼 어떡하냐? 아 이 자식들 이거 아 요 라이트가 불안하게 움직이긴 하네요. 되게 잘한 거는 어차피 여기 전선으로 연결해서 라이트를 꽂는데 이 라이트가 전선이 그냥 모형이 아니고 실제 진짜 전선이에요. 네. 뭐 조금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이라면 살짝 순접을 오히려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되고요. 스티커가 두 장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런 스티커 작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뭐지? 지금도 충분히 예쁘고 깔끔하고요. 기본적으로 뭐 코우션, 네, 워닝 이런 경고 마크들은 다 또 스티커 작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 지금 또 워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얘가 열립니다. 어? 뭐야? 9V잖아? 9V 배터리가 내가 없을 텐데. 아 이거 여러분 이상훈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레버 자체가 굉장히 귀여워요. 근데 이게 모형이 아니고 실제로 이 레버를 레버 기능이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자체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올려볼게요. 이거 올리면 중간에 멈춰볼까요? 멈춰지고 또 올리면 와 진짜 이놈들 봐라. 이 뒤편도 진짜 미쳤습니다. 디테일이 이 지금 베드 아래쪽도요 너무 예쁩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와 내려갑니다. 올라갑니다. 이 정도의 디테일입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예쁘죠? 아 진짜 이거 마음 같아서는 그냥 밖에다가 전시해놓고 많은 분들이 와서 좀 이거 이렇게 만져볼 수 있게 해보고 싶어요. 진짜 그 정도로 이거 하나 오게티다 이거. 자 이렇게 보기만 해도 정말 배부르고 네, 뿌듯한 블리츠웨이 5% 아톰 세트였습니다. 뭐 그 당시에 두 개 다 합쳐서 사실 뭐 14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출혈이 좀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장만하지 않았다면 정말 어떻게 할 뻔했을까라고 과거의 내 자신을 너무나 다시 한번 더 칭찬합니다. 네 아마 실물 보시면 더 예쁘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오늘 보여드린 이 아톰 세트 두 세트는 모두 네, 후니버저 스튜디오에서 네, 또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셔서 또 실물 감상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